세상에는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미즈키 시게루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이분은 일본 요괴 만화의 거장이신데요. 그는 평생 동안 요괴 연구를 하셨으며 93세의 나이로 돌아가실 때까지 현역으로 만화를 그리셨습니다. 일전에 제가 굴의 담양 여행 영상에서 미즈키 시게루 선생님의 명언을 공유하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별점 테러로 한참 힘들 때 미즈키 시게루 작가님이 문득 떠올랐어요. 미즈키 시게루 선생님에게는요, 못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미즈키 선생님이 가난한 만화가였을 때부터 딴지 걸고 사기치고 배신 때리던 친구였죠. 보다 못한 미즈키 선생님의 부인께서 그 욕심 많고 친구를 위기에 몰아넣는 사람과 인연을 끊으라고 하니 미즈키 선생님이 제 아내에게 재미있으니까 냅둬 라고 하셨대요. 된 친구의 야비한 성격을 고스란히 넣어서 만든 캐릭터가 개개개의 키타로의 반인반녀인 네즈미 오토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간사아쥐, 생쥐인간 이렇게 번역되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사람만 만날 순 없고 나쁜 사람과도 엮이게 되잖아요. 그때는 손절이 최고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벗어나야 하거든요. 무조건요. 그런데 말이 쉽지 손절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더란 말이죠. 그럴 때는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미즈키 시게루 작가님은 못된 친구를 손절하지도 않았고 외려 네즈미 오토코 캐릭터를 좋아했다고 해요. 저는 아직 밴댕이 소갈딱지라서 별점 테러범을 좋아할 수는 없지만 스토리 소재로는 삼을 수 있겠죠. 저는 어렸을 때 만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아마추어 동호회 태극에 가입했었어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회원이었죠. 꾸준하게 하진 않았어요. 그때 커피숍에서 인사한 오빠들 중에 팔룡신 전설을 그린 박성우 작가도 있었고 세이러브를 그린 문석배 작가도 있었어요. 나름 실력자들이 모인 동호회였죠. 당시 저를 태극에 데려온 친구가 하는 말이 만화가는 1000명 중에 한 명만 된대요. 나머지 999명은 폭탄지고 터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최저 생활비도 못 번대요. 그래서 저는 만화가가 되는 것을 쉽게 포기했어요. 단순 반복하는 펜긋기 기초연습도 지겨웠고 배고픔을 견뎌가며 작가가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나는 놀러도 다녀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는데 최저 생활비도 못 벌어서 어떻게 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포기했지만 늘 아쉽더라고요. 머릿속에 있는 스토리를 풀어놓고 싶은 근질근질함이 평생을 쫓아다니니까요. 그렇다면 어쩌겠어요. 해야죠, 글쟁이. 하지만 글로 밥을 먹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앞서 말했듯 창작자 1000명 중에 한 명만이 성공하는 바닥이죠. 아마 웹소설은 더 심할 거예요. 웹툰은 태블릿이라는 도구가 있어야 하고 그림 소질도 있어야 하지만 웹소설은 컴퓨터 자판만 두들기면 특별한 준비 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저처럼 하고 싶은 일은 분명하지만 자신의 재능이 너무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이게 맞는 길인지 아리까리한 분들에게 미즈키 시게루 작가님의 명언을 공유하고 싶어요. 저에게 도움이 되었듯 긴 글쓰기 여정에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스키노 치카라오 신지레바이. 좋아한다는 힘을 믿는 것이 좋습니다. 도력과 히토 우라기르. 노력은 사람을 배신합니다. 私が 미치오 넷신이 스스메바 이츠카 카미사마가 하나오 모타세테 그레르 카미사마가 하나오 모타세테 그레나쿠테모 소레와 소레나리 맞다 스쿠이가 아르모노다. 내가 열심히로 길을 나아가면 언젠가 하나님이 꽃을 주시던지 하나님이 꽃을 주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 우리. 他の仕事しようって思わなかったですか? そう、他の仕事よりもね、これ好きだったかな。また好きだからやるし、好きだから成長して何回も帰っても平気なんですよ。